5분 남았습니다. 연장전. 난리 난리. 패싸움.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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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아우. 네덜란드 가자. 아우. 남편은 잡니다. 오랜만에. 저는 오랜만인데 맨날 화면은 비슷해가지고. 오랜만에 이수랑 남편이랑 나가고 있어요. 새벽에 축구 보고. 운동 원래 아침 운동 가려고 했거든요, 푸사오. 근데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10시 일어나니까 10시 반? 세수도 안 하고 눈곱만 떼고 그냥 바로 이수 치과에 갑니다. 저번에도 이수 치과 갔을 때 찍었구나. 치과 가서 이번엔 다른 교정 전문 치과 가가지고 한 번 더 첫 번째 병원이랑 같은 의견이신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시기를 뭐 그때 가서 정하려고요. 근데 이수가 6살, 7살 뭐 적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저희가 이사를 가 있을 시기라서 또 병원을 거기에서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모르겠어요. 일단은 가보고 오늘 밥 먹고 백화점을 들리고 싶긴 한데 회사에서 저 생일 좀 있으면 생일이거든요. 생일 축하 상품권이 들어가지고 그거랑 해서 패딩을 하나 사고 싶은데 패딩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한 번도 안, 제대로 된 걸 안 사봐서. 이 패딩도 그냥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 2년 전에 샀어요. 이거 잘 이쁜데 잘 안 입히네요. 패딩 좀 비싼 거 사려니까 너무 어려워. 그렇게 오늘 하루 보내려고. 이수야 왜 그래? 이수 왜? 심하려? 배 아파? 응아 매려? 거짓말. 응아 것 같아? 아이고. 조금만 참아. 다 왔어. 그 표정은 뭐야? 아. 치과에서는 이런 장치 있죠. 이런 장치를 한 2년 동안 한 다음에 이제 턱이 더 많이 안 나오게끔 하고 그 이제 2년 뒤쯤에 이제 연구치 나오니까 연구치 나올 때 그 입에 넣는 기구를 하자. 근데 그게 이제 아예 어른들처럼 그 교정이 아니고 고무로 된 이제 넣다 뺐다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연구치 나올 때쯤 하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치과는 보니까 17년 경력이시고 교수님도 하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조금 더 믿을만한데 뭐 금액도 기구 하는 거 120만원 싸진 않지만 그래도 저번보다는 괜찮아요.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 뒤에 이사니까 여기를 오려면 너무 멀어가지고 그때는 또 치과를 바꾸면 되나? 나는 주변에다가 좀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려고요. 이수는 어쨌든 기구 저희가 차라고 하면 잘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아, 이수는 왜 턱이 나왔을까요? 너 왜 턱이 나온 거야? 이거 턱이 안 나왔냐? 선생님이 제 턱 보더니 뭔가 아 알겠다는 듯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매워? 알겠지 매워 엄마 탓이죠 뭐. 잠깐.
여러분 밥 먹고 이제 나왔는데요. 어디 갈까 고민하다가 이사한테 크리스마스 트리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봤더니 서울은 뭐 갈 수가 없고 너무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명동 갈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명동 가는 거나 저기 근교 아울렛 가는 거나 시간이 똑같아가지고 그냥 지금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한번 가보려고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노래를 듣다가 또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 했다 얘기. 고등학교 1학년 때 남자친구 처음 사귀었거든요. 그 오빠랑 잠깐 한 100일 사귀었다가 헤어졌는데 제가 헤어지자고 해놓고서는 고등학교 3년 내내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되게 첫사랑을 되게 막 가슴 아프게 마무리 지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다른 남자친구는 사귀었지만 항상 그 마음속에는 그 오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오빠가 우리 전교에서 키 되게 크고 되게 멋있었거든요. 우리 시대 때는 킹카라고 하잖아요. 킹카. 킹카? 킹카의 만남이랄까? 하여튼 그랬는데 그 오빠가 남편의 후배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같은 저랑 고등학교 같이 선배가 알고 보니까 이 사람 후배로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그런 스토리가 있답니다. 남편의 후배 오빠 만날 때마다 제 첫사랑 오빠 잘 지내냐고 맨날 안부를 묻는데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그런 인연이 있다는 게 너무 웃겨. 그 오빠 결혼했다고 했나 그때? 그 오빠가? 결혼했다고 했나? 여러분 아울렛 들어오는 데만 40분 걸렸습니다. 어? 아니야 나 혼자 말하는 거야. 여기는 처음 와보는데요. 좋은데요? 이전에 이미 하나 입구에 또 어린이들 칸이 있어서 이미 하나 했어요. 다행히 싼 거를 잡아서 바로 사줬답니다. 오늘은 저거 하나로 끝. 올라오면 이렇게 꾸며놨네요. 이렇게. 아우 예뻐. 아우 예뻐. 이쁘게 김치. 야 이쁘게 김치. 이거를 아까 입어봤거든요. 예뻐가지고 이걸 아마 사게 될 것 같아요. 이거 내가 나온 큰 게 나은 것 같아. 네네. 실신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깨끗해요. 라인도 예쁘고. 짠. 샀습니다요. 그냥 무난하니 제일 나은 것 같아서. 또 아울렛 갔다 왔으니까 빠르게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가가 원래 가격이 65만 9천 원. 여기서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당신 이름이 뭔가요? 네, 김태민이라고 해요. 네? 김태민.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짠. 요렇게 긴 롱패딩. 아까 보여드렸죠? 아주 가볍고 따뜻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썰스데이 아일랜드 그 매장에서 그래. 이거 엄마 이거 잠깐 빨리 하고. 이거 핸드크림인데 이거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남편이 발라보고 좋다 그래서 사줬어요 제가. 이거 2만원짜리. 이거 향이 되게 남성적이고 엄청 오래 가더라고요. 이거 바르고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향이 나는 거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이수 거 산 건데 이수 겨울부츠가
그 약간 방수되는 거 있죠? 눈밭에 굴러도 상관없는 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거 샀어요. 이런 그냥 막 귀염 뽀짝한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사이즈가 막 다 없고 주문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거 샀어요. 이렇게 그냥 한겨울에 신을 수 있는 거. 베어파우 부츠고요. 베어파우 워낙 뭐 많이들 신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사고 싶었는데 아울렛에서 샀지만 그래도 아 원래 89,000원인데 62,000원에 샀어요. 그리고 반스에서 세 가지 사면은 30% 그러니까 원래 할인된 가격에서 더 할인해 준다 그래서 세 개를 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세 개 해가지고 77,000원 주고 샀어요. 싸죠? 이런 근력 운동할 때는 바닥에 딱 붙는 이런 신발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런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매번 사고 싶었는데 잘 됐어요. 싸게 잘 됐어요. 이거는 남편 거. 귀엽죠? 이런 포인트들이 귀여워서 제가 이거 사라고 그랬어요. 남편이랑 저랑 운동화 취향이 진짜 안 맞아요. 저는 약간 살짝 어글리한 요소가 들어가야지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인데 남편은 약간 애매한 걸 좋아해.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얄쌍한 것도 좋아하긴 하거든요. 얄쌍한 것도 되게 싫었는데 이거는 또 신어보더니 괜찮다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골랐고 하트가 그려져 있는 이 잠바로도 되게 잘 어울리네. 하트가 그려져 있는 반스 신발인데요. 이건 뭐 워낙 많이들 신으시는 이것도 아까 청바지 신었는데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제 거는 두 개 그리고 이렇게 두 개 그리고 남편 거 하나 그리고 이수 거 신발. 오늘 신발을 엄청 많이 샀어요. 끝입니다. 짠. 오늘의 쇼핑 결과 잘 샀어요. 이거 여기 잘 그린다 이수야. 짜잔. 오, 귀엽다 이수야. 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출근합니다. 이런 구내식당 밥은 배가 금방 꺼져요. 많이 먹어도 돼요. 제가 좋아하는 청국장.
그거 쓰레기통에 버려. 다 먹었어. 여러분 이거 어드벤트 캘린더 그냥 이마트에서 사가지고 이수랑 뜯어보고 있는데요. 이마트에서 3천 얼마 주고 샀거든요. 여유 보면 산타에 보니까 안 열겠지? 어 이거 하나씩 열어야 되잖아. 한꺼번에 많이 열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지 엄마가? 산타클로스가 안 와. 산타클로스가 안 오지. 하루에 하나씩만. 막 이런 건 이제 젤리나 케이크 아니 초콜릿이 많잖아요. 많이 먹어봤자 뭐하나. 애들은 안 먹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작은 걸로 샀는데 되게 은근히 좋아하고 열어볼 때마다 엄청 기뻐해요. 재밌죠? 네.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거실에 있는 아빠 책 좀 갖다 줘. 아빠 책 읽고 싶어. 책? 어, 아빠 책. 오밀탕. 지치냐 지쳐. 맞아. 아빠 여기 있어. 어우 착해. 이수도 책 갖고 와. 같이 우리 책 읽자. 오늘 완전 개 빵당한 일 했었다. 그 어디 할지 아예 이제 지인들이랑 상의해서 그냥 여기 예약해달라고 알려줬어. 근데 알고 보니까 10시까지인 거야 영업이. 근데 10시에 간다고 했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사장님한테 아 근데 10시에 가신다는데 혹시 단체라서 가능할까요? 이랬더니 아 그럼 12시까지만 계시면 가능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저번 주 예약했거든. 그 안주도 미리 시켜야 되고 내가 몇 번 전화했거든. 그랬더니 조금 그 과정에서 귀찮아한 게 느껴졌어 나한테. 제가 단골 팀인 줄 알고 받았는데 단골 팀이 아니네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주 오는 사람인 줄 알고 받았다 이거야. 뭐 어쩌라고. 그치 어쩌라고. 어 그래서 받아놓고서는 그래서 아 그냥 그러고 넘어갔어. 근데 오늘 와인을 가져가서 좀 몇 병 가져가겠다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 와인을 파는 곳에. 내가 생각해도 왜냐면 이 사장님이 나한테 지금 대한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 그 엄청 싫어하겠다 딱 느낌이 왔어. 그래서 살짝 물어봤지. 아 와인은 한 5-6병은 거기서 사 드실 것 같고 한두 병 정도 가져가도 될까요? 물어봤더니 아 그럼 저 예약 안 받을래요 이러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아 아니요 그 가져간다는 게 아니고 가능한가 여쭤보려고요 이랬더니 아 그러면 안 되죠. 저희 와인 파는 데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아 그러면은 안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다고. 그럼 된 거잖아. 그래서 끊었다? 아 죄송하다고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다 그랬더니 아 네 아,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는데 조금 있다가 전화가 다시 와 나한테. 아 저희 집에서 이거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이러는 거야. 오늘 저녁인데. 에? 아 오늘 한 20분 오늘 약속 다 되어 있는 건데 갑자기 이러시면은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아 제가 기분이 너무 나빠서요 이러는 거야. 자기가 단골 그거 단골 팀인 줄 알고 받았는데 계속 또 그 얘기를 해. 어쩌라고. 그래서 자기가 기분이 너무 나쁘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래. 자존심이 너무 상한데 자기가 장사하는 입장에서 뭐가? 굳이? 아니 뭐 기분 나쁘면 자기네들끼리 욕할 건 되는데 굳이 약속을 취소하게까지 뭐 그렇게까지 화날 일이야? 뭐 엄청 화난다는 듯이 얘기를 해. 어쨌든 내가 근데 오늘 약속 이거 그치. 취소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쨌든 납장 기어서 내가 막 말했지. 지금 그 예약하시는 분은 이런 디테일 제가 이렇게 어렵게 예약한 거 모르고 그냥 한번 물어봐라 하신 거고 제가 비서라서 중간에서 말씀을 제가 조금 기분 나쁘게 했다면 죄송하다. 기분 나쁠 거 진짜 없었거든요. 진짜 공손히 얘기했거든. 이미 이 사람이 나 좀 지금 이렇게 나를 생각한다는 거 내가 이미 눈치를 깠기 때문에 와인 집에 와인을 가져간다고 그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나쁘다는 거. 그래서 아 어쨌든 제가 잘못했다고 제가 중간에서 말을 너무 그렇게 한 것 같고 제가 그냥 말 안 전했어야 됐는데 죄송하다 얘기하면서 그러려면 집에서 드셔야죠 막 이러는 거야 계속. 진짜 열받는데 참았지 오늘인데. 잠깐만 이수야 아빠랑 얘기 좀 하고 그랬더니 그래 어쨌든 이제 내가 죄송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예약은 취소가 안 됐어 얘기했지. 그 와인 바이닙은 안 된다고 하고 그 원래 영업시간이 10시인데 12시까지 해주시는 것도 조금
무리한 건데 조금 양해 부탁드린다고 그런다. 일단 말은 좋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 얘기도 했어. 단골팀인 줄 알고 그 사장님이 받으셨다. 근데 아니라고 하니까 조금 그 힘들다고 얘기하더라. 조금 그 와인 가져가는 거 좀 힘들다 얘기하더라고 했더니 단골이 예약하라고 한 건데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팀에 어쨌든 그 단골이 있는 거야. 그 내가 그 얘기했지. 근데 제가 와인 바님 얘기하니까 엄청 기분 나빠하면서 예약 취소까지 얘기하시더라 사장님이. 그랬더니 헐 이러는 거야 부회장님이. 그러니까 그 전부터 내 생각에는 느낌이 자기 단골 팀인 줄 알고 받았는데 그게 진짜야. 아닌 거 아니까 갑자기 하기 싫은 거야. 뭔 말인지 알지? 단골 팀이면 그냥 즐겁게 할 텐데 아니라는 거 딱 들은 순간. 그리고 어디 짜바리가 오는 줄 알았겠지. 그 학교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했겠지. 어디 뭐 이상한 데서 오는 사람들 안 받겠다 이거였는데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듣는다는 빠지지. 막 손이 차가워지는 거 있지. 막 진짜 열받아가지고 진짜 간만에 열받아가지고 나 진짜 전화 끊자마자 욕했잖아. 이러면서 끊게 적어. 진짜 죄송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오늘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너무 그렇게 했죠. 죄송해요. 막 이러다가 전화 끊고. 아유 기분 나쁠 순 있어. 근데 굳이 오늘 가는 사람한테. 아 어제 생각해봤는데 뭐가 자존심이 그렇게 상하냐고. 아 전화해서? 응. 그러니까 한 따주려고. 뭐 때문에 했었냐? 그래야겠다 진짜. 너무 열받는 거야. 엄마 오늘 속상한 일이 있었어. 속상한 일 있다? 아빠 엄마, 때문은 아니야.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 속상한 일이 있었으면? 이제도 모르겠어. 이수도 모르겠어? 이수가 뽀뽀해주면 괜찮아져. 고마워. 은지야, 아빠도 속상한 일이 있었어. 아빠 어떻게 해야 돼? 웃겨. 이제 엄마가 무서운 얘기 해줄까? 재밌는 얘기 해줄까? 슬픈 얘기 해줄까? 슬픈 얘기. 슬픈 얘기? 예. 옛날에 눈물을 흘리는 공주님이 살고 있었어요. 눈물 흘리는 공주님은 재밌어도 슬퍼도 기뻐도 배고파도 졸려도 또 친구들이 보고 싶어도 우는 공주님이었어요. 이웃나라 원자님이 지나가다가 공주님을 발견했는데 공주님 안녕하세요 원자님이 인사했더니 그 공주님이 울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원자님이 공주님 왜 우세요? 그랬더니 공주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눈물 흘리는 거예요. 공주님 왜 우세요? 무슨 일이 있어요? 공주님은